경남 온기나눔 실무 추진단이 이불과 베개 등 이불 꾸러미 200세트를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. 경남 온기나눔 실무 추진단은 올해 NH농협은행 경남본부에서 기탁한 6억 원으로 이불 꾸러미 8,650세트를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. 또 부산시와 KB국민은행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.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산 1억원어치의 생필품이 소외계층 1,600세대에 전달됐습니다.